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BC 587년도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2차 끌려가는 망명의 때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 뼈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잘 번성되는 것 같고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실상은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있고 선교도 다 거의 실패한 상태고 마른 뼈다귀가 된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배가 멈춰지게 되고 교회들이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매물로 나오는 이 상황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마른 뼈가 되었느냐. 오늘 이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심이 뼈들이 많다 그랬어요. 마른 뼈가 된 자들의 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성경 구절만을 볼 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 쌓였다는 얘기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죽어서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뼈와 뼈는 다 분리되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함께 붙은 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이 없고 힘줄이 없고 껍데기가 없으면 뼈는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들 각각이 바벨론에 끌려갈 뿐이지 그들이 하나도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십니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살아있습니까? 얼마만큼 생명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각들이 같습니까? 뜻이 같습니까? 마음이 같습니까? 하나이십니까? 나는 마른 뼈 아닌데? 라고 말하신다면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과 나는? 만약에 우리가 마른 뼈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몸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안 돼 있으면 마른 뼈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한국교회 하면 주여 삼창 유명합니다. 근데 그 주여 주여 삼창을 불러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한다면 그건 그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하나는 영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만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통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왜? 율법을 지켰어요. 그중에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길 원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하나님이 또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하나님이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다른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만이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어요. 그가 인자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심판할 권세를 받기 위해서예요. 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인자로 오시지 않으면 절대 주가 될 수 없고 심판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 죽는 길이 아니고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법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곤 죄사함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왜 죄를 사냐?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된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 1년의 생명만큼 생명이 대속죄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입 딱 다물고 거기에 어떤 질문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이유를 달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아멘으로 가는 사람을 몇 분이나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똑 똑같이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것 없이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아멘입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이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이 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형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그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한 걸음을 내딛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한 걸음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해요. 시작은 한 걸음인데 한 걸음을 직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딱 디딘 순간에 그 다음 길은 어떻게 돼요? 한없이 멀어집니다. 왼쪽으로 한 발을 뛰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못 받아들이든 무조건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이 무조건 순종이 사단이 역사하는 많은 다른 이론들이 있어서 다른 복음들이 너무너무 지금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니까 믿어, 감리교니까 믿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점검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느냐, 그른 말을 하느냐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봐도 주는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예정한 분이 없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 아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 길을 갈라 그러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게 뭐예요? 첫 번째,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어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3일 동안은 갖고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3일 양식도 누룩을 해서 부드럽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교병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그들이 먹은 건 무교병이었어요. 누룩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어야 될 건 절대 세상의 것이 섞인지 아는 거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세상 것이 티끌도 섞이지 않은 것만 먹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세상 것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자꾸 세상 것과 섞어버려요. 말씀을 내 생각에는 이렇지, 내 생각엔 저렇지 하면서 여기다 섞으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은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길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어요. 나온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준비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은 늘 함께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게 아멘. 은혜의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알 때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구름 기둥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름을 보고 따라가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쪽으로 가야겠어. 그럼 가면 뭐예요? 구름 기둥은 여기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죽음은 죽이라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때는 답답할 만큼 대답 안 하실 때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어찌 해야 될 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토시 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니까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나 안 하나.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만큼 세상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지 이걸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이 있어야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나의 삶이구나. 아무것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면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먹고 싶었어요. 애굽의 고기도 먹고 싶었고 애굽의 부추도 먹고 싶었고 애굽에서 누렸던 쾌락도 누리고 싶었고 이 광야길은 도무지 쾌락도 없고 맨날 말씀을 먹으라는데 보면 졸리고 그렇지만 이것밖엔 생명을 주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짜가에서 피 흘리신 피 이게 참된 음료수요.
내가 십자가에서 찢은 살, 이게 참된 양식이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것만 먹는다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마른 뼈가 됐어요? 못 먹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먹어서. 근데 안 줬나요? 줬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줬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 주셨어요. 우리가 안 들었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목사님들이 전하셨어요. 또는 잘못 전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거예요. 왜 귀가 막혀요? 육체의 욕심이, 탐심이, 자기 생각이 귀를 막아버려서 안 들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십자가 복음만 전했더니 성도들이 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했더니 성도가 늘어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더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언제 이 말씀을 했냐면,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넘기고 당신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먹고 이 고백을 했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그래서 목회에 실패했다. 목회에 성공했다고 모두가 우러러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하십시오. 그분이 그 후에 또 집회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 말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안 전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전하고 싶지만 그걸 전할 때 성도들이 떠나갈 거기 때문에, 성도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머리 숫자가 돈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크냐 작냐에 좌지우지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교인들이 떠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냐, 그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교회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내가 믿어. 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해. 할 만큼 여러분이 그분이 기뻐하는 예수 생명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말씀, 찢기신 살, 흘리신 피, 이거 외에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의지하면서 가고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느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습니다. 전 여러분 다 떠나도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를 버리고 나를 벗어서 완전히 벌거벗고 예수님의 것으로만 덧입는 자가 되지 않냐면 구원 없습니다. 세상이 핍박이 와도 예수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리라, 이거 결단하며 가는 사람 아니면은 구원 없어요. 이 마른 뼈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전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그래야 내가 그 뜻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입이 봉해진, 입이 열어져서, 입만 열면 예수 얘기.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우리의 입의 말은 예수님을 힘입어 말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도 예수님을 힘입어 행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 힘입어서 말하고 주님만 힘입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만 나도 말하고 그분이 가신 길만 나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왜 그렇게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은 또 왜 그렇게 강해요? 다 내려놓으세요. 섭섭한 게 올라오십니까? 죽으세요. 시기 질투 올라오십니까? 그냥 죽으세요. 불만 올라오십니까? 그냥 죽으세요.
판단 올라오십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냥 죽고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하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왜 골짜기가 뭐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게 골짜기를 타라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서 골짜기를 내려오는데 이 심령들이 골짜기 물을 받아서 다 살아나야 되는데 다 마른 뼈가 돼서 죽어가지고 다 분리가 됐으니 말씀이 내려오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선 교회에 모여서 주야 주야 하니 주님이 볼 때 그냥 마른 뼈예요. 죽은 자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맨 많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이냐 아니냐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얼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그 피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죽었고 피밖에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뜰이에요. 성소 못 들어갔어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죽어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는데 어딜 들어갑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거죠.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생명 못 얻어요. 무교병은 거기 있어요. 기도 안 돼요. 뜰에서 기도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으면 모르지만 주님 안 받으세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야 내 기도도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서 회개한다고 아무리 엎드려 있어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섞이죠. 내 안에 양신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도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설교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착각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준 생각이야 라고 그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에 잡혀서 사는 저 사람들은 아예 사단이 준 생각에 잡혔으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잡아야 사는 길을 택해서 가지. 안 그러면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어요.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어요. 풍요를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드러낸 거죠. 참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마른 뼈가 됐어도 여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으시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벨로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내가 봐서는 소망이 전혀 없어. 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다시 옛날에 그 화려함을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다윗 왕같이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소망이 없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주님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 대언해. 뭐라고? 살아난다고. 저들에게 대언하라고. 아멘. 말씀을 대언하라고. 아멘. 살아난다고. 아멘.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이 끌려서 바벨론에 간 다음에 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었고 부르짖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애를 썼는데 율법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게 무슨 말이야?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러면서 막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러분이 우왕좌왕 하신다면 하나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반드시 살아나리라. 아.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신 거예요. 아. 이루시겠어? 안 이루시겠어? 당연히 이루시죠. 아. 나한테 어떤 핍박이 와도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로 두라 그랬어요. 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두라 그랬어요. 아멘.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아멘.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가느냐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느냐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더라. 아멘. 여기서 네가 대언해라. 근데 대언 몇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 번은 대언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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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했죠. 이게 지금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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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니까 천국이 가까운데 빨리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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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으로 나갔죠. 네. 첫 번째 대언의 말씀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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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심령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게 요단강 세례받는 곳으로 간 거예요. 네. 여러분 물세례는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은 거예요. 아. 한국말로 세례를 번역했지만 영어로 baptism, 침례예요. 침례.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육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네. 거기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침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옷을 벗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육의 사람 죽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죽는 거예요. 다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나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성령이 피들깃같이 임했어요. 물에서 다시 올라왔던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험. 그렇죠? 세상은 우리 시험 받는 장소예요. 무슨 떡을 먹을까? 시험 받게 되고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유혹을 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게끔 유혹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요동을 해요. 저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예수님께 칭찬받으세요. 제가 봉사 참 많이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그 많은 봉사를 했어도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아서 상을 다 받았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에게 칭찬을 안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칭찬 잘 안 합니다. 칭찬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아주 최고의 표현은 감사합니다예요. 왜?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시고요. 예수님께만 칭찬받으세요. 그래야 저도 살아요. 저를 섬기면 제가 예수님께 혼나요. 함께 사랑하는 건 좋아요.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니까 뼈들이 각각 회개하면서 가다 보니까 회개한 영혼들끼리 만났죠. 연결됐어요. 서로 연결은 됐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뼈들이 만났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줄이 있어야 돼요. 힘줄이 있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져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회개한 영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도 거기에 반드시 힘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힘줄은 뭐야? 서로가 뭔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뭔가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힘을 합하게 통해야 되잖아요. 힘줄이 연결되어져서 힘이 있어야 뼈가 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가 힘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형제를 사랑함이 아니면 이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케 되어지고 그 사랑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 아, 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 네. 이것 갖고 되더라 안 되더라. 두 번째 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어요. 분명히 뼈들은 마주쳤고 심줄도 입혀졌고 살도 입혀지고 모양은 근사하게 껍데기도 입혀지고 다 됐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주님이 뭐라 그러죠? 모양새는 이렇게 있어도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그럼 교회에는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 안에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모양새가 근사하게 잘 돼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어디다가 대어나라 그랬어요? 생기에게 대어나라 그랬어요. 뼈에게 대어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생기에게 대어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럼 생기가 못 가요.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 루아흐는 번역이 호흡, 영,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루아흐.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야. 생기야 들어가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라. 아멘, 한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야 아멘.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만 생기 받아. 니네들은 다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을 다 완전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 붙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한 몸으로 연결이 아멘. 되어져야 돼요. 서로가 힘줄이 입혀져서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 네.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아, 네. 성령의 군대가 되어지고요. 아, 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 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 여러분이 일사천리로 똑같이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똑같은 걸 받았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졌지만 성령은 하나였어요. 아, 네. 여러분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이 에스겔은 뭘 말해요? 두 번의 대언이 있어요. 첫 번째 대언은 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로 모여지는 거. 두 번째 대언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서로 연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성령님이 아멘.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언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심령이 되어질 때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내가 살아있고는 하나님의 군대는 될 수가 없어요. 모양의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시겠는지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내 생각 버려야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 아, 네. 그렇게 돼야 이 시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마시고 함께 지어져야만 그리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지역적으로 육은 떨어져 있어도 한 영으로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주님은 역사하세요. 어디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서로가 중보하면서 가겠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큰 군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해야 아, 네. 되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기도해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 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을 힘입어서 행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날마라고 있는 거라고 느끼십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죽은 자들에게 주셨어요. 살아 일어나라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일어나야 할 때예요.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생각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죽고 말씀대로 나는 가리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골짜기에 마른 뼈입니다. 회개하고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질 수 있고 가죽이 입혀질 수 있는 그 모양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부으셔서 주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 우리 다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